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스미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를 좀비폰으로 만들어서 돈을 탈취하는 범죄인데 최근엔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부친께서 별세하셨다는 직장 동료, 동창 모임에 참석하란 친구, 지인들에게서 흔히 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들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피싱 범죄였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미끼 문자를 보낸 측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와 사진첩 등에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이른바 좀비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로 자신도 모르는 계좌이체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좀비폰을 원격 조종해 피해자인 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제 이름을 알고 그 어머니를 사칭해가지고 이제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이제 당황했다가 이제 마침 바로 옆에 이제 계셔가지고 이게 스팸 문자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링크를 자칫하면은 약간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초기 악성 앱이 정보를 탈취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추가 피해자를 만드는 형태로 수법이 진화한 건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 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 부고장 같은 지인 사칭형 문자는 24만 건에 달했습니다. 아는 번호로 경조사를 알려오면 무심코 링크를 눌러볼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휴대전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 필요할 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해킹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인에게 받은 문자가 혹시 스미싱 문자인지 의심된다면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미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채팅방에 의심되는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스미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는 번호로 온 문자여도 확인되지 않은 링크 절대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링크를 눌렀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송금이나 이체 등을 한 경우라면 경찰 등에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만약 지인이 갑자기 돈을 보내달라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는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